자, 이번 시간에는 요 웹페이지에서 이 밑에 있는 그 소셜 링크 부분을 우리가 해볼 건데요. 요거는 재밌게도 제일 위쪽에 있는 요그 프로필 이미지를 하기 위한 그 라운드 효과와 그 밑에 있는 웹 폰트 효과를 하이브리드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우리의 그 태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요것들이 요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텍스트는 보이지 않게 처리할 것이고 사람이 보기에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자리를 바꿔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텍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검사. 자, 원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각각의 링크가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태그로 살펴보니까 UL 태그예요. 각각의 소셜 링크들은 li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UL, li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수평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CSS를 이용해서 얘를 수평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헤더 밑에 있는 샵 헤더. 아이콘스로 할까요? UL 아이콘스라고 하는 그 태그의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 각각이 한 줄씩을 차지하는 이유는 li 태그가 기본적으로 블럭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한 줄이 아니라 한 줄의 모든 태그가 인라인 방식으로 같은 줄에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시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한 줄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텍스트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그 동그라미 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용할 때는 여기 제가 저희 수업 링크에 자, 폰텔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폰텔로를 적용할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저걸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폰텔로로 가서 폰텔로.com으로 방문해 보시면 폰텔로.com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뜨고요. 이 사이트에서 소셜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소셜과 관련된 링크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뭐였죠? 예. 여기 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500픽셀이라는 서비스더라고.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자, 500픽셀이 있나? 뭐 없으면 우린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메일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메일이라고 검색해 보신 다음에 이메일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4개의 웹 폰트를 선택했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하면 지금 제가 선택한 웹 폰트들만이 패키징돼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요렇게 생긴 이 디렉토리 그 압축 파일이 있고 그 압축 파일을 풀면 요렇게 생긴 디렉토리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그 데모.html입니다. 이 데모.html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한 그웹 폰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폰텔로 요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의 예제 디렉토리, 템플리티
비주얼라이즈에 적당한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폰텔로를. 예.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css라는 거 안에 fontello.css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저 파일을 웹페이지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링크 탭 그리고 폰텔로 대시 bc 뭐라고 적혀있죠? 예, 그 밑에 css 밑에 폰텔로.css 파일을 로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글 웹폰트 사용할 때랑 똑같이 이 폰텔로에서 이미지 아이콘 형식으로 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웹폰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한 이 웹폰트를 여러분이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는 fontello.css 파일을 직접 열어보시면 거기 사실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css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분이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한 아이콘들 있죠? 요거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각각의 아이콘들에 대한 이렇게 클래스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 클래스명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 폰텔로가 알아서 여러분이 클래스명을 사용한 그 태그에 그 이미지를 넣어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폰텔로 수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 그렇게 해서 CSS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CSS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HTML 코드로 돌아가서 이 HTML에서 여기 있는 각각의 이미지 부분 있죠? 이미지 부분을 여러분이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아이콘 트위터 요것도 지워버리고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500픽셀은 모르는 서비스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아이콘 메일 이렇게 클래스 값을 쓰면 알아서 거기에 웹폰트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웹폰트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각각의 텍스트 앞쪽에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래 디자인은 텍스트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HTML에서 요 span 태그에 있는 클래스 값이 레이블인 태그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면 아이콘만 남겠죠. 자,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li 밑에 있는 label에 대해서 display none을 해주게 되면 display none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폰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이 아이콘들은 자, 요런 컬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컬러 값을 주겠습니다. 컬러 값으로는 이 텍스트와 똑같은 컬러 값을 줘볼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다 주면 안 되죠. 여기다 li에다가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li에다가 줬는데 지금 이 각각의 얘들은 이 웹폰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li 밑에 있는 a에 있어요. 그리고 a는 기본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선택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예, 색깔이 그럴듯해졌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밑줄도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서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주게 되면 밑줄이 또 없어지죠. 그리고 얘처럼 동그라미로 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A 태그로 감싸고 있는 것이 li잖아요? 그래서 li의 border radius를 100%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왜냐? 보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더를 주는데 여기 있는 이 보더는 왠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아바타와 똑같은 컬러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를 감싸는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제를 보면 이 동그라미 사이, 동그라미와 아이콘 사이에 이렇게 뭔가 효과가 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주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 li와 li에다가 background color를 주는데 아바타에서 썼던 background color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과 안쪽이 미묘하게 컬러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원이 여러분이 디자이너시면 제가 동그랗지 않다는 것을 타원형이라는 것을 정원이 아니고 타원형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는 여기 있는 li인데 그 li가 감싸고 있는 이 폰트의 크기에 따라서 제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li에다가 직접 크기를 줄 거예요. 크기를. 자, 여기 화면의 사이즈를 켜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li는 크기가 22픽셀 곱하기 2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 크기를 자, width는 22픽셀, 뭐 1.5rem, height도 1.5rem 정도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 자체는 동그래졌는데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동그랗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어차피 플럭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럭스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각각의 li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플럭스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플럭스는 화면 전체를 쓴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요 앞에다가 inline flux라고 하게 되면 inline 같은 줄이란 뜻입니다. 같은 줄에 이렇게 각각의 태그들이 위치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li는 flux거든요. flux면 그 li 안쪽에 있는 각 엘리먼트들의 정렬 상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평을 가운데로 맞추려면 자, 수평을 센터로 맞추려면 자, 일단 요거를 제가 한 2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야 왜곡이 좀 더 분명하니까요. 자,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 하면 가운데로 오고 Y축으로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Align Content를 또 센터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요.
online items죠. 센터로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버튼들이 중앙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